네, 안녕하세요. 두 분 발표를 듣고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이기 때문에 뭐 특정한 뭐 그것보다는 이슈를 제기하는 걸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학기술 혁명이라는 거, 4차 산업이라는 게 과학기술 혁명의 구조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산업 전반이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주요국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AI나 뭐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것들이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쪽으로 저희 미래부에서 그 지능사회 추진단에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이루어져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 선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부분을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부분, 소품종 다양화, 그리고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거, 이거 삼성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공공 데이터의 활용, 그리고 전자정부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샘플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부의 운영이 5년이라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4차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사실은 논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정부가 빨리 바뀌고 또 어떤 그 인수위원회가 없이 막 진행되는 바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동의하는 부분은 제가 대학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이 문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대학의 교육의 방식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학제 개편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이슈고요. 일단 4차 산업의 혁명에 있어서는 교육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꼬마애랑 같이 이제 어떤 이제 커피숍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 아주머니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대치동 근처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4차 학원 다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4차 교육 학원이 생긴 거예요, 벌써. 그 4차 학원이 뭐냐면 레고 마인드스톰으로 로봇 컨트롤하는 코딩을 배우는 학원이 벌써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전단지에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자녀 교육, 대학 교육, 대학 입시 이렇게 해가지고 4차 학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에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학원이 생겼잖아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 이런 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들이 나오니까 코딩 학원이 생기고 4차 산업 혁명이 나오니까 바로 학원이 생기는 거예요. 사교육에서 먼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공교육인 저희 대학에서도 산업기술대학교가 아무래도 산자부에서 이제 만들어서 조금 더 혁신적인 학교이긴 한데 아직 그 창업 공간이라든지 말씀드린 이런 4차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빨리 가서 총장님한테 이거 제안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응이 부족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재정지원 사업 자체가 빨리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이쪽 건너편 세미나장에서 대학교 구조조정 때문에 폐교의 대응 방안이라는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개 대학이 없어졌는데 물론 지역 대학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 구조조정 개편과 맞물려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혁신적으로 교육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더 많이 무너진다. 그리고 공대에서 제가 이제 생활하는 거를 들면 제가 이제 게임공학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컴퓨터공학부나 전기공학부 교수님들하고 밥을 먹으면 저 위에 이제 나이 드신 교수님이 뭔 얘기했어? 왜 같이만 먹었어? 이렇게 조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칸막이 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사이에서 학과별로도 같이 밥 먹고 융합하는 게 이렇게 눈치 봐야 되는 거면 대학의 어떤 문화 자체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학교의 어떤 무학년 무학과제 이거를 좀 주장하는 편이고요. 적어도 1, 2학년 공학부에서 1, 2학년 정도는 무학과제가 맞는 것 같고 3, 4학년에 전공을 선택해서
의미 있는 학과로 진학을 하고 그 학과 중심으로 학과 개편이 되는 게 구조조정의 시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뭐 공대 자체를 뭐 교육이 산업이냐라는 측면도 있는데 많은 부분 수요가 있는 데에서 공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러닝 바이 메이킹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동의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슈 제기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과학기술 그 정보통신부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미래부가. 원래 미래부는 창조경제 하다가 없어지는 걸로 많은 그 새 정부 들어서 없어져야 된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다가 갑자기 과학기술 정보통신으로 더 확대 개편이 됐고 거기다가 4차 위원회의 주무부처이고 예산권까지 혁신본부를 통해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거대해진 거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4차라고 하는 큰 패러다임을 잘 그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메이커나 이런 활동들은 사실 미래부에서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ICT 중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과거 미래부 그리고 새로 나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처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의미라면은 산업부나 중소벤처부의 어떤 그 협동 그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박동 박사님이 제안하신 그 균형발전 특별회계, 균특회계처럼 독립적인 예산을 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권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갖춰 있는데 그 정도로 이 부처 간의 그 이게 역할 분담이 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은 한 가지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박동 박사님이나 오세영 박사님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